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520명 넘게 숨졌습니다. 군부는 민주화 시위를 도와주는 소수민족들도 탄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 반군부 전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내전 조짐으로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알손을 잡고 생필품을 짊어진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피해 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인데 국경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군부의 만행은 막가는 수준입니다. 민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시위대를 향해선 전쟁 때 쓰는 로켓 추진 유도탄까지 발포했습니다. 군부가 운영하는 사업장과의 거래를 끊게 했던 미국은 이참에 교역 자체를 완전 중단시켰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가족까지 모두 철수하라는 소개령도 내렸습니다. They don't want to live under military rule. And that is evident from what we're seeing and hearing and witnessing every single day. 노르웨이 외교부는 상황이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촉구했고 우리를 포함해 주요 국가들도 자국민들의 귀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이 반군부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결집하면 총 병력은 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군과의 내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